안녕하세요. 북후 가정 여러분, 오늘 미팅 27, Who can benefit from us? 입니다. What Jesus blesses you with is to benefit his people.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것에 너무 먼저 감사하고 제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 메인 포인트와 큰 그림을 보시면요.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항상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축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연관시킬 때가 많은데요. 그의 일을 믿고 그 자리에 서고 그가 돕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역을 할 때나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한테 갈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먼저 내놓을 때가 많은데요. 그 또한 우리의 의라면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을 먼저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고 또 그들이 잘못 보고 있다면 그것을 steer through 해주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아직 우리의 능력을 쓰고 힘을 쓰며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면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다. 나의 자신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정말 이 말은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 또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공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그것으로 다가가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인 포인트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It is to see how our hearts have grown from crying out to God for myself, but obtaining genuine care for people around us.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부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던 모습이 엊그제 아니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혹시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한 분의 삶에서 그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부르짖으시지는 않나요? 옛날에 제가 한 분과 함께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미러클을 이루셨듯이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 한 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멤버에게 노티스할 점은요. 멤버들이 사람들을 돌볼 때 그들의 모티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세상적인 모티브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리고 내가 나은 사람이고 내가 힘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시고 멤버들에게 또 새로운 격려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챕터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미팅 28 Our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